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의 가정용 엔진톱 뭐 사면 좋을까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각사, 뭐 제노아나 허스크바나나 스틸이나 뭐 존스레드나 뭐 돌마나 이런 것들 각사에서 가정용으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 중에서 20만 원대 초중반의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중요한 팁, 고르는 팁, 요령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자기가 맞춰서 해야 됩니다. 험하게 쓰면은요, 멀쩡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지 험한 데에 대해서 좀 무딘 공구가 있고, 험한 데 아주 예민한 공구가 있거든요. 막 험하게 쓰는 사람들은 험한 데 좀 무딘 공구가 아, 좋은 거다 이거고. 그런데 베는 거는요, 예민한 게 훨씬 잘 베거든요. 예민한 게 더 고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엔진톱에서 잘 모르거나, 공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처음 쓰거나, 또는 좀 이래 자기 스타일 자체가 무지막지한 이런 스타일 같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싸구라를 사가지고 자기 몸에 익혀가지고 어느 정도 기계를 조종하는 이런 감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필요한 거 뭐 프리미엄급이나 안 그러면 뭐 5-60만원짜리 이런 걸 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120만원짜리 사가 돌리면은 그게 고작이 더 잘납니다. 왜냐면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밀어붙이면 사람도 그냥 다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도장입니다. 시청자님들께서 가정용 엔진톱 뭐 사면 좋을까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엔진톱은 각 회사마다 스틸, 뭐 허스크바나, 제노아, 존스레드, 돌마 뭐 이런 것들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마다 가정용과 전문가용으로 나눠가지고 한 7-8개씩 이렇게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제가 스틸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예, 엔진톱의 전문가용과 가정용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건 스틸사 건데요. 허스크바나도 있고, 제노도 있고, 존스레드도 있고, 뭐, 돌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산도 있고. 그런데 그냥 한 가지 스틸사 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제품들이 많다는 거죠. 자, 가정용으로는 MS-170, 이건 30.1cc고 4.1kg, 1.6마력이고 20만원대 초반대고요. 그리고 MS-180C, 이건 31.8cc고 4.2kg, 그리고 2.0마력 20만원대 후반대. 그리고 MS-211, 이거는 35.2cc고 4.3kg, 그리고 2.3마력 40만원대 후반. 그리고 MS-230, 요거는 40.2cc, 230이 있고 230C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4.6kg, 2.7마력, 230은 30만원대 후반, 그리고 230C는 40만원대 초중반, 요래 보시면 되고요. MS-250C, 요것도 가정용이죠. 45.4cc, 그리고 4.9kg, 3.1마력, 50만원 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용으로는 가장 큰 게 MS-291, 55.5cc, 5.6kg, 3.8마력, 70만원대 중후반,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MS-260 있잖아요. MS-260은 요, 보시다시피 전문가용입니다. MS-260은 전문가용이고, 50.2cc인데, 요거는, MS-291은 55.5cc지만, 가정용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가격에서도 있고 고급적으로 해가지고 출력이 그만큼 잘나고 배기 좋도록 톱날도 고급화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쓰기에 좋도록 만들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MS-260은 MS-260하고 261이 있는데 260 같은 경우는 암만 걔도 그쪽에 외국 동남아나 브라질산이나 이래 되고 260은 아마 독일에서 직접 만들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50.2cc에 4.8kg, 3.5마력에 80만원 초중반대고요. MS-362는 59.0cc고 5.9kg, 4.6마력에 100만원대. 그리고 MS-382는 72.2cc로 6.2kg이고 5.3마력 90만원대고요. 그리고 MS-440은 70.7cc, 6.3kg,
5.4마력, 120만원 정도. 이건 아주 고급이고, 뭐, 70cc 넘는 것들은 굉장히 대형 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S-46이는 76.5cc에 6.6kg, 6마력이고, 120만원대. 100만원 넘는 것들은 다 고급이고 대형 톱들입니다. MS-462는 72.2cc에 6kg, 6.0마력, 120만원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게, 스틸사에서 가장 큰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건 MS-661이죠. 91.1cc에 7.3kg, 7.3마력에 140만원대입니다. 요렇게 이 전문가용과 일반용이 나눠져 있는데, 적어도 제노아도 그렇고 허스크바나도 그렇고 존스레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이 있고 전문가용이 있다 하는 거,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써보니까요, 이 허스크바나 장단점이 있고요, 스틸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 제품들은 전문가용은 단점을 특히 찾아볼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죠. 80만 이상 하니까요. 이것도 지금 50cc급인데요. 요거는 한 50몇만원이라 하는데, 전문가용으로 나오는 건 같은 50cc급이라도 80만원 정도 합니다. 요거를 내가 써보니까, 가정용은 대부분 이렇게 노브 타입으로 많이 지금 만들어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요것도 같은 가정용이지만, 요건 지금 나사를 두 개 뽑아놨죠.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은, 이거는 지금 길이가 18인치고, 이건 16인치인데, 16인치를 요리 나사로 두 개를 박아놓은 거하고, 18인치를 나사를 한 개를 박아놓은 거 어때요? 끝을 치고 밀고 치고 밀고 하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움직입니다.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게 쑥 뚫려 빠집니다. 벗겨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잘 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뺑뺑하게 땡기라는 건 어느 정도 작업하다 보면 늘어져 있어요. 우리가 참사리 같은 걸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은, 이 노브형은 고정이요. 한 군데 되잖아요. 한 군데 되니까 여기서 밀면 되면 토크처럼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 눈에는 별로 안 보이지만.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늘어난다고요. 체인이. 왜냐면 이게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장력이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 땡기나도. 이거는 너트로 두 개가 완벽하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끝에 움직이더라도 이거 한 개짜리 한 대면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벗겨먹는 이유가, 큰 나무 자를 때는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작은 나무나 큰 낭하초나 참살이나 이런 것들 대나무나 자를 때 보면 이게 막 돌아가다가 앞에는 잘리고 뒤에는 잘리던 게 여기에 막 낑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확 벗겨지죠. 그럼 벗겨지면 이거 못 써요. 벗겨지게 되면 제가 못 쓰는 거 옆으로 놓은 게 몇 개 있는데, 여기 상처가 났나 보이죠? 여기 가이드인데 레일 안에 돌아가는 건데, 여기가 벗겨지면서 레일 가에 위에 올라타면서 그 힘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 레일에 넣어가지고 작업이 안 됩니다. 이 레일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차 레일처럼. 그런데 저기 상처가 나가지고 옆으로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거 벌어졌잖아요. 상처가 나 보이시죠? 여기 상처가 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상처가 났잖아요. 그럼 화닥딱 벌어지면서 여기 넣으면 안 돼갑니다. 이렇게 레일을 타고 돌아야 되는데 그렇겠죠? 자, 레일을 타고 돌아야 되는데, 레일에 상처가 나가지고 뻐덕뻐덕해 버리면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게이지가 상처가 나면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처가 났잖아요. 여기 이래 되면 안 들어가면은 이걸 갖다 어거지로 해가지고 돌리면 돌아가도 안 합니다. 만약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가이드가 열받아가지고 못 씁니다. 레일이. 그래 되면 이 아까운 거 그 6만원씩은 이 레일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체인 장력을 항상 기준 이상으로 딱 유지하면서, 그리고 사용할 때 너무 막 무리하게 뒤가지 말고, 큰 나무는 빌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딱
밀어넣고 웽 하고 돌리면 되는데 이 작은 참사리 같은 거 손가락보다 굵고 팔뚝보다 가는 이런 것들은요 한목에 뭐 세 개 네 개를 확 밀고 나가는데 앞에는 잘리고 뒤에는 여 뒤에 씹히 가지고 안에 탑 뿌리면 무조건 빙 돌아가면서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체가 나가지고 못 쓰게 되죠.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떠냐면은 가정용은 이렇게 노브 형식으로 나사 하나를 박아가지고 전체를 조종할 수 있는 이걸로 바뀌고 있고 전문가용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맨 이렇게 두 개를 내가 해야 안정적으로 배고 그리고 이게 체인 톱날이 벗겨지는 거 그리고 체인 장력이 늘어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농 귀촌하시게 되면 공구 연장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까도 연막이 돼서 이야기했지만 엔진 톱도 똑같습니다. 엔진 톱도 스틸과 허스크 바나 같은 경우는 스틸보다 더 심한 게 뭐가 심하냐면 뭐가 더 나쁘냐면 뭐가 더 단점이냐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약간 그러지만 윙 하고 그냥 돕니다. 그러다가 다시 빗들어가지고 여기에 맞추면 붕 하고 먹거든요. 또 어떻게 하도 갔다면 윙 하고 묶진 안 하고 뒤에 헛바퀴를 막 돕니다. 아무리 눌러도. 그러다가 까딱까딱 해가지고 다시 제자를 잡으면 또 윙 하고 먹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스틸은 그런 게 훨씬 적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이드바에서 차고 싶어요. 가이드바하고 톱날에서 차고 싶어요. 톱날은 어차피 뭐 스틸이라 하더라도 스틸 사이에서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뭐 오리곤이나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것도 많고 스틸 자체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싸구라 14만원짜리 12만원짜리 이런 거는 힘도 없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그냥 고장나도 14만원이면 다고요. 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이 다치지도 않아요. 140만원짜리 그런 거는 8마력이죠, 8마력. 8마력이면 엄청나잖아요. 우리 예초기가 뭐 2마력 밖에 안 되는데, 8마력이면 예초기 4배 힘인데, 갓대만 작살나죠. 그런데 14만원짜리 이런 건 1마력, 불과 1.5마력 이런 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마력하고 2마력은 하는 것 딴 차이입니다. 2마력, 4마력은 다시 하는 것 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 작업자가 그거를 갖다가 쓰시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자기가 쓰도록 그렇게 단련을 시켜 몸이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능은 몸이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술은 이론적인 정립만 있으면 되지만 기능은 이론적인 정립 플러스 몸이 기억을 해야 돼요. 몸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단련되도록 모든 기계는요 만들기는 만들어놨지만 목수가요, 연장나무를 한다는 이야기, 여기서 나옵니다. 사용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 멋지게 사용합니다. 근데 사용 뭐 하는 사람은요, 프리미엄 불을 가지고 못 쓰겠다 그래요. 얼마 안 되면 고장내고요. 그건 자기가 이 기계에 만들어놨는 스펙에 맞도록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철사 조지고, 막 바위 조지고, 흙뿌리 막 못 씁니다. 이런 거는 10만원짜리 예초기를 엔진 톱을 사가지고 쓰다가 바로 고장나면 가이드바 바꿔보고 뭐 톱날 바꿔보고 이래 쓰는 것들은 뭐 뿌리 털고 해도 상관없지만 이런 고급 제품들 명기들은요 그러면 절단납니다. 조집니다. 그리고 비싸면 비쌀수록 예민하고요. 싸만 살수록 이 험악하게 사용하는 데는 무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용 엔진 톱 뭐 사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